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저 혼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차우차이랑 같이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촬영하기 직전에 갑자기 깜빡했다면서 유니폼이랑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챙겨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멀리서 보니까 투구폼이 딱 차우찬 선수인데 오늘 옷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군요. 네. 유격 쪽 땅볼이에요. 자, 송구가 1루에 들어갔는데요. 오, 아웃됐습니다. 잘 잡아줬어요. 예. 1루에서. 자, 차우찬 투수가 올라와서 구타자 상대로 내려갑니다. 네. 심시찬 투수 코치가 올라왔고요. 아무튼 오늘의 컨텐츠는 2024년 KBO 전반기 각 구단별 유니폼 마킹 왕은 과연 누구일지. 일단 키움 히어로즈, 2023년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 마킹 왕은 바로 이정우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KBO 리그 전반기 키움 히어로즈 유니폼 마킹 왕은 바로 김혜성 선수입니다. 아, 또 전반기에는 어떻게 보면 김혜성 선수가 주장 역할까지 했잖아요. 또 이정우 선수가 떠난 그 키움 히어로즈를 지키기 위해서 약간의 부상도 있었지만 그 몸 아픈 몸을 이끌고 키움 히어로즈를 이끌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김혜성 선수를 그래도 팬들이 그나마 인정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김혜성 선수가 전반기 마킹 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한화이글스입니다. 2023년 한화이글스 유니폼 마킹 왕은 바로 문동주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유니폼 마킹 왕은 바로 왕의 귀환 류현진 선수입니다. 이번에 8년이라는 계약을 하고 류현진 선수가 하나로 돌아왔잖아요. 8년 후에는 이 99번이라는 등번호가 영구 결번이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 KBO 리그 상반기 마킹 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롯데자이언츠입니다. 롯데자이언츠 2023년 유니폼 마킹 왕은 바로 사직 제니 김민석 선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롯데자이언츠 유니폼 마킹 왕은 바로 윤동희 선수입니다. 아,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부터 쫙 치고 올라가면서 롯데 팬들에 대한 그런 기대를 쫙 부풀게 한 다음에 올 시즌 좋은 성적으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팬들이 윤동희 선수 유니폼을 마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은 KT 위즈입니다. KT 위즈 2023년 유니폼 마킹 왕이요. 바로 박병호 선수입니다. 2024년 KT 위즈 상반기 유니폼 마킹 왕은요. 바로 강백호 선수입니다. 이야, 강백호 선수 하면 KT, KT 하면 강백호 선수 아니겠습니까?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번에도 포수까지 하면서 팬들의 사랑을 좀 더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강백호 선수 후반기에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NC 다이노스입니다. NC 다이노스 2023년 유니폼 마킹 왕은요. 바로 넘버 세븐 김주원 선수였습니다. 2024년 상반기 NC 다이노스 유니폼 마킹 왕은요. 박건우 선수입니다. 박건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팬 서비스도 정말 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팬 서비스 잘하지, 얼굴 잘생기지, 야구 잘하지. 이것만 봐도 왜 이 선수를 마킹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SG 랜더스입니다. 2023년 SSG 랜더스 유니폼 마킹 왕은요. 바로 14번 최정 선수입니다. 그런데 2024년 상반기 SSG 랜더스 유니폼 마킹 왕은요. 바로 최정 선수입니다. 와, 적지 않은 나인데도 불구하고 홈런왕 경쟁에 항상 이름이 올라가 있는 선수가 바로 최정 선수입니다. 이게 바로 팬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다음은 두산 베어스입니다. 두산 베어스 2023년 유니폼 마킹 왕은 바로 양의지 선수입니다. 2024년 상반기 두산 베어스 유니폼 마킹 왕은요. 바로 김태균 선수입니다. 그 정말 묵직한 그 돌직구로 많은 팬분들이 김태균 유니폼을 마킹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김태균 선수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또 작년 우승팀이죠. 바로 LG 트윈스입니다. 2023년 LG 트윈스 유니폼 마킹 왕은요. 바로 홍창기 선수입니다. 와, 2024년 상반기 LG 트윈스 유니폼 마킹 왕은요. 바로 이변은 없습니다. 홍창기 선수입니다. 이야, 홍창기 선수가 많은 사랑을 받는 데 있어서는 바로 LG 트윈스 1번 타자로서 꾸준한 출루율, 준수한 수비, 그리고 가수 홍경민님이 직접 만들어준 미쳐버린 응원과 훤칠한 키, 준수한 외모. 아, 정말 유니폼 마킹을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자, 다음은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에 2023년 유니폼 마킹 왕은요. 바로
뺨뺨 이재현 선수였습니다. 2024년 삼성라이온즈 상반기 유니폼 마킹 왕은요 바로 구자욱 선수입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시즌 시작하기 전에 5강 투표를 했을 때 삼성라이온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최근에 본복을 했습니다. 이제 삼성라이온즈가 들어갔더라고요. 그 이유는 정말 캡틴으로서 삼성라이온즈를 위해서 꾸준히 자기 역할을 해준 선수가 바로 구자욱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아 타이거즈 2023년 유니폼 마킹 왕은요 바로 김도영 선수입니다. 하지만 2024년 상반기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 마킹 왕은요 40-40 클럽에 도전하고 있는 김도영 선수입니다. 와, 김도영 선수가 조금 아쉬웠던 것은 상반기 때 김도영 선수가 실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책을 많이 했지만 후반기 때 바로 각성을 해버리면서 실책 줄이면서 홈런 도루하면서 바로 40-40 클럽에 이름 올리는 그 순간까지 저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024년 상반기 유니폼 마킹 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 차오찬 없이 이렇게 혼자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은 차오찬 선수와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